벌써 제가 배우 한 계신 배우 두 분을 누굽니까?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. 네. 아, 저 유영경 씨하고요. 그리고 김인권 씨. 예. 유영경 김인권 씨! 아! 네, 두 분, 예, 우리 유영경 씨하고 김인권 씨가 이렇게 또 런닝맨에 함께 했죠. 나는 다 안 해, 서로. 아, 알죠. 나오길 잘했구나. 정말 지금. 사실 잘 모를까봐. 알아요. 이게 사실 저 복면다로 이후에 이게 몇 년 만입니까? 한 5, 6년 만에. 아, 참. 사실 정말 대단했었죠. 네. 그 영화 얘기하니까 좀 쑥스러우니까. 네. 영화 얘기하지 않고. 아니, 뭐 영화 홍보하러 나온 건데 쭉쭉 해야죠. 아니, 이게 해권이라는 걸 막 말이죠. 나 혼자 있을 때는 좀 안 쑥스러웠는데 네.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네. 마치 홍보하러 나온 것 같아요. 마치 홍보! 자, 오늘의 먼저 팀을 네. 발표를 아, 해드릴게요. 네. 오늘 두 팀으로 나눠서 할 거고요. 영화 얘기 이걸로 끝이에요? 시간이 많으니까 수집을 연기하신 거예요. 아, 우리 네. 시간이 많아서. 팀을 두 팀으로 어떻게 해? 네, 팀을 이경규 씨. 네. 유재석 씨, 예? 지석진 씨, 아, 예? 송지효 씨, 예? 이광수 씨가 한 팀이고요. 예? 아, 이렇게? 예? 아, 저렇게? 예? 아니, 완전 젊은 분인데? 장난 아니에요. 아, 젊은 분이에요. 어? 아니, 무슨 여기는 뭐 젊은 분 아니에요? 여기 젊은 분이에요. 네. 아, 이거 지금. 오늘은 우연치 않게. 우연치 않게. 런닝맨 노래자랑 레이스입니다. 우연치 않게요? 곳곳에서 펼쳐지는 각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 노래방 코인을 획득하시게 됩니다. 그 코인으로 마지막에 최종 노래자랑 대결에서 점수가 더 높은 팀이 최종 우승하시게 되는 아주 간단한 룰입니다. 경기력 좋아하시다. 화색에도 좋아. 노골적인 거 되게 좋아하시네. 예,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노래자랑이란 얘기만 나오면 좋아하시거든요.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지? 저희가 이제 그 찜질방이에요, 형님. 찜질방? 네. 네. 뭐 하려고 그러지, 거기서? 잠시요. 예, 예. 종국 형님이 참 자상하셨어요, 그때. 어? 아, 이렇게 카메라 밖에서 엄청 챙겨줘. 아, 진짜. 아, 돈 밖에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. 가수 하려면 종국 형님한테 해야 돼. 네. 아, 지호도 뭐 지금 드라마 하느라고 밤새 와가지고. 아, 애가 그냥 볼살이 그냥, 어? 생기가 없어요. 아, 이거 좀. 나이가 그건. 왜? 다크서클이 이제 점점. 에이. 나이는 못 속이지. 야, 아, 이거 진짜 무슨 소리야. 예. 내 진짜 반갑이야. 야, 그리고 광수, 네 이름을 기억하고. 아, 너, 아 그럼. 어, 너 진짜. 광수가 이 영화에도 나오고. 태국이나 저 베트남 이런 데 가면은 광수 인기가 대단해. 어우, 다 보여요. 어우, 형 어떻게 알고 계세요? 형 어떻게 다 알고 계시네요. 기본적인 거 몇 개는 외워가지고. 예전에 이경규 선배님은 어떠셨어요? 나, 무서우셨어요? 아니, 무서운 게 아니고. 저 소문 많이 들었는데. 소문이 잘못 나 있었지. 그런 거죠, 형? 소문이 와전 돼가지고. 소문은 진짜 장난 아닌 거 아시죠? 형, 형님이 아시는 형님에 대한 오해, 형님이 혹시 좀 얘기하시고 싶은 거 뭐 있어요? 아, 그런 거지. 이제 그 작가들이 네. 울었다. 울었다. 네. 지금 요즘 작가들은 나랑 헤어질 때 울어. 와! 남길 작가 아저씨들도 형통 울었어요, 이제. 너무 아쉽다. 어.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지. 그렇죠, 그렇죠. 옛날에는 그렇게 복도에 이렇게 내가 쑥 지나가면 여자 작가들이 네. 봉의 바다가 쭉 갈리지듯이 대구를 붙였어요. 어머, 지난다. 막 소금 뿌리고 그랬다면서요? 아, 이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. 강수야. 네. 소금은 아니다. 방송국에서 출연자가 작가한테 소금 맞았다. 그런 적 있어? 경규 언제나 나한테 잘해주셨네. 저한테는 좀 잘해주신 것 같다고요. 아, 그렇지. 나한테, 네. 내가 후배들한테 뭐 백호자는 후배가 아무도 아, 형은 진짜 저한테 잘해주셨어요. 나
싫어하는 애명이었어. 박명수 잘했나?